자, 오늘은 함수 들어갑니다. 함수 제일 중요한 함수 파트를 들어가게 되는데 함수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F 함수를 대응하는 점을 Y 오케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려면 두 개가 필요해. 뭐가 두 개 필요해? X, Y. 그렇지, 집합이 두 개가 필요해. 그지? 하나는 X, 하나는 Y. 그지? 그래서 집합 벤다이그램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서 X, 그다음 벤다이그램에서 이렇게 Y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원소들이 뭐 이렇게 있었나 봐. 여기 원소들이 이렇게 있었나 봐. 이렇게 있었나 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원소가 각각 하나씩 여기 있는 원소 중에 하나씩 그냥 대응되는 그런 상황들이지. 걔를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는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는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지금 함수 맞니? 맞아요? 이거 함수 아니야?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집합 X에서 어떤 집합 X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각각 Y의 원소에 하나씩만, 딱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여기까지 알겠어? 그게 정의야. 그게? 그러면 이 정의상 이거 함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두 개 선택됐는데?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두 개 선택돼도 됩니다. 네. 그치? 함수는 이게 여기 있는 얘가 하나로만 출발하면 한쪽으로만 가면 얘가 갈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얘가 선택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 얘가 뭐 엉뚱하게 얘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었습니다. 걔를 f라는 함수라고 할게요. 그럼 이 함수의 정의상 여기 있는 이 x에 있는 원소들을 y에 있는 원소에 몇 개씩만 대응돼야 된다고?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그죠? 그다음에 선택 받는 애들은 몇 개가 선택을 받아도 상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죠? 여기까지가 함수였어요. 여기는 얘가 함수인데 그러면은 근데 함수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었어? 세 개. 세 가지 있어. 처음에 그냥 식으로 주어져 fx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지. fx가 뭐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함수인 거 맞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벤다이어그램. 이걸로 표현하는 두 번째는 이 식, 첫 번째 식,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다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뭐 있었지? 그렇지.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래프. 그 요 세 개를 다 요거에 맞춰서 요거에 맞춰 정의역을 내가 이렇게 나올게. 0이랑 1이랑 2랑 3이랑 이렇게만 나오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들은 그럼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0 나와요. 근데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9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자. 어떻게 표현될까? 뭐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있었나 보지. x 이렇게 있었고 여기 y 이렇게 있었나 봐. 여기 1이랑 0이랑 0이랑 1이랑 2랑 3이랑 이렇게 있었대. 그다음에 여기 있는 y는 뭐라고 할까? y는 그냥 정수 집합. 정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에는 뭐 마이너스 1부터 해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쭉쭉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0이 선택한 애는 당연히 0이었을 거고 1이 선택한 애는 1이었을 거고 2가 선택한 애는 4였을 거고 3이 선택한 애는 9였겠지. 여기 등등등 더 있었을 것 같아. 그치? 그럴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얘를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한 집합을 뭐라고 합니다?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그 다음에 도착하는 애들, 도착하는 대상이 되는 애들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얘를 가지고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받은 애들만 모아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걔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렇지. 얘를 가지고 치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선택받은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함수 f의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0을 넣었을 때 함수값,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3을 넣었을 때 함수값.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치역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얘는 함수값들의 모임이야. 함수값들의 모임. 요걸 가지고 치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됐어요?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요런 상황이 벤다이어그램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였지? 그래프의 정의가 뭐였어요?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해 놓자. 자,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얘의 정의가 뭐였을까? 우리 항상 정의는 진짜 중요해요. 정의는 꼭 기억해놔야 돼. 그래프에 만족하는 좌표들이 있는 점. 그래프는 뭐 집합이야. 집합이긴 한데 G라고 할게요. 네. 그래프니까. 네. 얘도 집합인데 얘는 어떤 걸 원소로 가죠? 얘는
순서쌍들을 원소로 가죠. 오케이? 순서쌍들을 원소로 가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여야 하고요. Y라고 하는 거는 F에다가 내가 X에다가 F에다 X 집어넣어서 나온 그 함수 값을 Y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이 상황을 내가 한번 표현해 보자. 그래프의 원소는 건 뭐가 있겠어요? 여기는 이 상황만 가지고. 그렇지. 일단은 일단 x가 뭐가 될 수 있어? x가 될 수 있는 건 0들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잖아. 그렇지? 응. x가 0이었을 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뭐냐? f에 x 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 0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0 되죠. 그러니까 얘네 0,0이라고 원소 하나 있었을 거고. 1 넣으면 뭐가 돼요? 1. 그 다음에 2 넣으면 뭐가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3 넣으면 9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뭐라고요? 얘가 함수의 그래프예요. 오케이?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이겁니다. 이거. 알았지? 근데 그래프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한테 익숙한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 이렇게 한 뭐야?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여기는 얘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한 게 뭐였어요? 좌표 평면에 순서쌍들을 하나의 점들로 하나씩 다 찍어가면서, 그지? 0,0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1,1 찍어주고요. 2,4 찍어주고, 3,9 찍어줘가지고, 요렇게 네 개의 점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집합이 지금 0, 1, 2, 3 이렇게 해서 네 개밖에 없잖아. 그리고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요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 x 값은 실수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순서쌍들이 개 많겠죠. 맞아요? 0.1을 넣으면 뭐가 돼요? 0.1, 0.01 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점들이 찍힐 것 같은데. 그 점들을 하나씩 다 이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이해됐어? 다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일단 함수의 정의. 이 정의를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지? 정의를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 일단 집합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출발하는 집합이 있어야 되고 도착하는 집합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다음 그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데 수많은 대응 중에서 어떤 대응이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이 각각 y에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함수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요거를 너희가 문장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 이미지 정도 떠올려놔. 그렇지? 근데 함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너희가 스스로 표현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는 좀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함수가 뭐라고요? 일단 집합이 두 개가 필요한데, 그렇지? 집합 두 개가 필요해. 하나는 출발하는 집합이고 하나는 도착하는 집합이야. 근데 출발하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각각 도착하는 집합에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놔. 그럼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식,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 그럼 봐봐. 다 장단점이 있어. 여기 이 식을 가지고도 계산하기 편하겠지. 맞아? 식을 가지고는 계산하기 편한 거야.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판단하기가 뭐가 편할까? 벤 다이어그램. 여기는 얘를 가지고 봐봐. 얘를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정의역이 뭐다, 공역이 뭐다, 시역이 뭐다 바로 나오잖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함수 값들이 뭐다 이런 것들 바로 나오지. 됐어요?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뭐가 편할까? 일단 여기는 얘가 이렇게 유한계라면 이렇게 유한계라면 벤다이어그램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오케이? 유한계라면 벤다이어그램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얘가 무한계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다면 거기 있는 걔는 이거 벤다이어그램 일일이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써줍니다? 그래프라는 여기 있는 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너희가 요걸 보고 요 식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 식을 보고 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야 돼. 그 다음에 식을 보고 그래프를 찾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야 돼. 반대로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식을 판단한 다음에 그 식을 가지고 내가 얘를 찾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그래프를 찾는 것도 가능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표현하는 방법 하나의 그래프, 그렇지? 하나의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 거잖아, 그지?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이 표현을 줬어요. 그럼 나는 이 함수구나. 이게 다 똑같은 표현으로 내가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고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고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정확하게 너희가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지 함수 쪽에서 좀 강해집니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래프죠. 맞아? 그래프의 정말 정확한 의미를 알아주세요. 그렇지? 그래프라고 하는 건 원래 정의가 뭐라고요? 그냥 그림이 아니야.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우잖아. 맞아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방법을 배우잖아.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생긴 이런 식이었을 때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 대충 이렇게 나오더라고 너희가 그냥 기억해서 그냥 그리는 것 뿐이야.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잖아 사실. 맞아? 그래프라고 하는 걸 원래 정의는 뭐냐면 요거야, 요거. 어떤 정의역에 있는 원소 x에 대해서 그 x를 내가 함수에 집어넣었다는 y값까지 해서 x, y를 순서상으로 받는 그런 집합을 뭐라고 합니다? 그래프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그래프를 내가 점으로 하나씩 다 찍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개형 모양이 됐으니 이제는 그래프 개형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치역이 순서상 말하는 거 아니고 해당하는 y값만 요요요요 네 개 치역.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서도 벤다이어그램에서도 바로 치역을 찾을 수 있어요. 맞아? 벤다이어그램 치역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뭘 찾을 수 있어? 그래프에서도 치역 찾을 수 있어요. 맞아? 여기는 요 y값들 얘가 치역이겠지. 맞아? 정의역은 뭐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얘랑 얘가 정의역이겠지. 그럼 처음에 선생님이 그렸던 그래프와 여기 역점 4개만 있는 요거랑 요렇게 있는 요 그래프만 봐도 치역 찾을 수 있어. 맞아? 요거의 y값이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그죠? 요거의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순서상, 이 순서상들을 우리가 뭘로 나타냈으니? 점으로 나타냈으니 거기에 점에 해당하는 성분은 두 개가 있잖아, 그지? X좌표 하나, Y좌표 하나, 이거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X좌표들만 모아놓은 게 정의역이고 Y좌표들만 모아놓은 게 뭐가 돼요? 치역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식에서는 물론 당연히 이렇게 정의역 줄 거란 말이야, 문제에서. 안 그러면 뭐 쓸 수가 없잖아, 얘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인 게 맞아요. 됐어요? 근데 이게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치역 찾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일단 이거 집어넣으면 하나, 요거 집어넣으면 하나, 요거 집어넣으면 하나, 요거 집어넣으면 하나 해가지고 내가 치역 찾아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함수 표현하는 요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정의역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치역도 찾을 수 있어야 돼. 공역 같은 건 여기서는 공역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공역 찾을 수 있어요. 공역이 아예 줄 거거든, 문제에서. 근데 그래프를 가지고 공역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그렇지? 얘는 선택된 y값들만 나오잖아. 맞아요? 얘는 공역 찾을 수 없지만 정의역이랑 치역들을 정도는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무 말도 없으면 정의역이나 치역이나 전부 다, 다시 정의역이나 공역이나 전부 다 범위를 실수 전체로 줍니다. 알았지? 네. 디폴트역에 아무것도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예 그냥 공역을 줘버렸으면 그게 공역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선택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가 함수입니다. 다시 한번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되새겨봐. 한 명만 딱 시켜볼게. 30초 줍니다. 됐나요? 민경아, 함수가 뭐죠? x값에 대응하는 y값에 순서상에 그거는 그래프인데 함수가 뭐지? 다시 함수는 집합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해요. 그치? 함수는 집합이 두 개 필요해. 출발하는 집합, 도착하는 집합. 출발하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각각 몇 개씩? 한 개씩만 여기 있는 요 도착하는 집합에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있어요. 식도 있고요, 벤다그램도 있고요, 그래프도 있어요. 그럼 그래프의 정의가 뭐였죠, 찬이야? 그 좀 전에 우리 민경이가 말했던 거. 그래프는? 그래프는? 그래프의 정의를 말해달라고 하면 뭘 말하냐면 얘를 말하면 돼요. 네, 제가 말했는데 그거였어요. 이거였지? 맞아요. 이걸 말하면 돼요. 다시. 예. 그래프라고 하는 건 집합입니다. 그지? 어떤 걸 원소로 갖냐면 x, y를 원소로 가져요. 오케이? 근데 그 x는
정의역의 원소여야 하고 그 y는 함수값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x에 해당하는 함수값.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기는 얘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표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던 함수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뭐만 배웠어? 요거 하나 배우고 딱 요거 딱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 요 그래프 딱 배웠는데 그래프 중에서도 기하학적 표시만 배웠잖아. 그지? 요거 두 개만 배웠어. 이게 일부분, 극히 일부분만 배웠던 거야. 중학교 때는 사실은. 오케이? 근데 정확한 정의. 함수라고 하는 건 집합이 필요해요. 집합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집합 다음에 함수를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집합 두 개에서 여기 있는 얘네들이 각각 몇 개씩? 두 개씩. 그럼 봐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보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거. 이거 원의 그래프지. 맞아요? 네. 원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대. 저 그래프니? 네. 그래프 맞아요? 네. 일단 뭐 x 한 이걸 이렇게 잡자. 이렇게 잡자. 슬라이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야? 뭐 예를 들어서 4다 이렇게 줬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 있는 이 원이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있는 얘인가요? 그건 아니야. 왜냐면 함수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어야 하거든.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는 현재 상황이 뭐냐면 x값이 여기 하나가 있었어. 예를 들어 1이었다 해보자.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뭐 y제곱은 3 이렇게 되면서 y는 뭐가 돼? 1만 루트 3되지.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이 x가 1이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얘가 루트 3이었을 거고 여기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었을 거란 말이야. 이해 돼요? 그럼 현재 상황이 뭐냐면 1을 넣었는데 루트 3으로도 가고 마이너스 루트 3으로도 가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그래프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아예 함수 자체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오케이?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여기 얘는 그래프 함수가 아닙니다. 다시 함수이려면 이렇게 내가 세로줄을 딱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두 개 이상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야. 왜냐면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생기는 거야? 두 개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이려면은 이렇게 그려줘도 돼. 여기 얘는 다 이렇게 세로줄 다 그어봐야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네. 그치? 이런 건 함수가 맞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함수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건 함수가 아니야. 오케이? 세로줄을 그었을 때 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 뭐가 됩니다? 함수가 됩니다. 왜? 함수의 정의가 보였으니까. X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만 Y에 대응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함수였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오케이? 그럼 잠깐만 보자. 자, 상황을 이렇게 한번 줘볼게. 요거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봐. X라고 하는 게, 다시, X 반 해가지고,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줘져 있었나봐. 그러고 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1부터 4까지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다.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보자. 여기는 얘가 지금 1이었고 여기는 얘가 2였나봐.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건 함수인 거 맞지? 네. 맞아?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 1에서 4 사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안에 전부 다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이거 함수인 거 맞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얘의 공역이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보자. y바 해가지고 y는 1에서 2 사이였어요.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게 되고. 이유는? 그렇지. 요거 집어넣으면 2보다 큰 게 나오지. 맞아? 요거 집어넣어도 2보다 큰 게 나오지. 맞아? 무슨 말이냐면, 저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를 집어넣었다. 2를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얘가 3이었다. 이렇게 쳐보자. 그럼 2를 집어넣었는데 3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는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아니겠지. 맞아요? 공역을 이렇게 줘버리면은 여기 얘가 공역 밖에 있는 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까지 정확하게 딱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일단 개념 잡고 하나씩 정리해 가보자. 볼게요. 여기 있는 얘 봐봐. 함수의 정의가 뭐래요? 가만히 보니까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가 있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f라고 할 때 표현은 뭐 이렇게 하나 봐. 오케이? 표현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 봐. 근데 요런 표현을 많이 쓰지 요런 표현을 쓰진 않아요.
너 잘 보이니? 네. 자, 요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는 얘가 말하는 게 얘가 정의역이에요. 여기는 얘가 공역이에요. 라는 뜻이야. 오케이? 정의역이에요. 공역이에요. 그래서 함수 X에 의해서 X의 원소 X에 Y의 원소 Y가 대응하는 것을 요렇게, 이거 요렇게도 표현한대. 정의역의 원소,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 이렇게 된 거야. 됐죠?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Y를 X에 f(a)는 x의 함수 값이라고 하고요. f(x)로 나타내기도 하고 x를 독립 변수, y를 종속 변수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집합들. 봐봐. 여기서 요거 하나만 딱 정리하고. 얘가 뭘까 얘가? 얘 의미를 잘 생각해 봐. 봐봐. f(x)를 뭘로 갔는데? 원소로 갔는데. 그렇지? f(x)를 원소로 갔는데. f(x)는 뭐라고 했냐면 f(x)는 함수값이라고 했거든. f에 의한 x의 함수값이라고 했거든. 맞아요? 그 함수값을 원소로 갔는데 x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여야 했대. 그럼 얘가 딱 뭐야? 선택받은 애들이지. 네. 맞아? 선택받은 애들이지. 이거 이해돼요? 여기는 얘의 의미가 뭐라고요? 선택받은 애들만 모아서 집합으로 만들었습니다. 걔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 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표현들 좀 익숙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1번으로 가서요. 자, 다음 대응 중에서 함수인 건 어느 것이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주세요. 자, 1번 함수니 아니니? 맞아요. 함수 맞죠? 네. 이게 정의역은 뭐야? 그냥 x지. 맞아? x 전체. 네. 그 다음에 치역은 뭐예요? 아니에요. p랑 r. 그지? p랑 r만 원소로 가는 집합이 치역입니다.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2번은? 함수 아니죠. 이유는? 네. 1이 선택을 안 했죠? 그 다음 3번은? 아니에요. 이유는? 그치. 2가 두 명을 찍었어요. 그죠? 간단하죠. 자, 그럼 두 번째 보기 2번 가서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0과 f1과 f2를 구해주세요. 그냥 뭐 해주세요? 저기다가? 대입. 네, 대입해주세요. 자, 2번은 뭐가 될까요? 2번은? f0은? 0. f1은? 예. F2는? 4. 3번. F0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F1은? 0. F2는? 7. 그렇지. 그렇게 됩니다. 되게 쉽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보기 3번. 너희들 그 앞으로 요런 표현 볼 때 좀 조심. 봐봐. 요렇게만 주는 표현들 되게 많아. 여기는 얘가 없어. 이렇게 없어. 요런 표현 줬을 때 너희가 정수라고 착각하기가 되게 쉽거든? 그런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범위는 뭐야? 실수예요. 실수. 오케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의 실수입니다. 얘는 지금 정수라고 줬으니까 집합 A를 내가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번, 0번, 1번,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실수였대. 얘는. 여기는 얘의 치역을 찾아달래요. 뭐가 될까요? 그렇지.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내고요. 0 넣으면 1 넣으면 2 넣으면 3. 이렇게 되어있는 얘가 뭐가 됩니다? 얘가 치역이 됩니다. 간단하죠? 네. 되게 쉬워요. 다음 보기 4번 보기다. 자, 여기는 이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정의역은 뭘까요? N. N이죠. 자연수 전체 집합. 정의역은 N입니다. 공역은 뭐예요? N. 여전히 N. N입니다. 치역은 뭘까요? N. N의 제곱. N의 제곱? N의 제곱? N. 집합을 제곱할 수 있어요, 우리? 없어요. 없잖아. 치역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사람. 치역도 하나의 정의역도 집합이지. 맞아? 공역도 집합이지. 치역도 집합이야. 그럼 치역을 표현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봐봐. 미령아. 오랜만에 이렇게 좀 졸리지? 맞아요. 자, 봐봐. 정의역 집합인데 그냥 자연수 전체 집합을 n이라고 뒀잖아. 그냥 n이라고 쓴 것뿐이야. 그렇지? 얘도 n이라고 쓴 것뿐이야. 됐어요? 얘를 원래 표현해 주려면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까? n 같은 거는 x 바 해가지고 x는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겠지. 그럼 잠깐만 얘들아, y 바 y는 자연수 이거랑 x 바 x는 자연수 이거랑 요거랑 두 개는,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비지스 같죠. 어? 같아요. 확실히 같아요? 완전 똑같니? 아니요.
아니요. 두 개 이렇게 등목을 딱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이유는? XY. 얘는 X고 얘는 Y라서? 아 아니에요. 여기는 얘를 내가 원서 나열법으로 써봐. 뭐가 돼요? 1, 2, 3, 4, 등등등등. 여기는 얘도 원서 나열법으로 써봐. 1, 2, 3, 4, 등등등등. 맞아요? 서로 같니 다르니?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변수는 사실상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네모라고 해야 돼. 네모화 해가지고 네모는 자연수 이렇게 해도 여기는 얘는 이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렇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서 치역을 구해보세요. 누가 해볼까? 졸리지 말라고 밀령이 해봅시다. 치역은 뭘까요? 1. 어. 그거를 그렇지. 여기는 얘는 뭐 이렇게 쓰면 1이랑 4랑 9랑 16이랑 25랑 이렇게 되지. 이렇게 쓰지 말고 요거 말고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없을까? 있어. 어, 어떻게 될까? n의 원소의 제곱. 어떻게? fx. fx? 어, fx 이렇게. 끝. 끝. 이 끝. 이거야, 이거? fx를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x는 뭐라고? fx 바하고 x는 x는 포함된다? x는 포함된다? n 그렇지,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했어요. 여기는 얘를 뭐라고 써도 상관없겠어. x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fx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x 바 해가지고 뭐라고 써면 되겠어. 뭐 a가 n의 원소였어. 근데 a의 제곱을 x라고 하기로 했어. 이렇게 써도 되겠지. 글쎄요?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얘를 표현하는 겁니다. 치역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괜찮죠? 어렵니? 어렵지 않죠? 자, 이거 정의역 구해보세요. 정의역은 아무 말도 없으면 뭐라고요? 실수 전체. 그럼 이거 실수 전체인 거 확실하지? 이거는? 일단은 봐봐. 함수를 다루잖아. 우리가 함수를 다루잖아. 함수부터는 정확하게 최대 범위가 어디까지로 딱 막혀있냐면 실수까지로 막혀있어요. 복수수까지 가지 않아요. 허수는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함수부터는 무조건 최대 범위가 뭐라고요? 실수예요. 실수.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제가 y가 실수인 채로 유지가 되려면 여기 있는 얘가 뭐여야 되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겠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그런 x값들을 얘를 가지고 정의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되나요? 그래서 우리 무리함수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무리식으로 돼 있는 이런 상황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자동으로 정의역으로 정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단항함수, 여기 있는 얘는 실수 전체 집합 x에 몰라도 상관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가 정의역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아도 여기에 정의역이구나 판단해주면 돼요. 됐죠? 여기는 얘는 어떨까 그럼? X 바 해가지고 X는 저거 봐봐. 분수함수잖아. 여기는 얘는 우리 정의가 안 되는 게 있지. 수학에서 절대로 정의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니게만 해주면 되겠네? X는 뭐가 아니어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AND. X는? 그치, 2가 아닌, 요거 IN. 실수입니다. 요렇게 써주면 걔가 정의역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저희는 제가 정의역이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자, 그럼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마찬가지 집합도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가 있었지. 뭐였어요?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 A랑 B랑 C랑 S
A랑 B랑 같다. 예, 정의. A는 B를 포함하고 B는 C를 A를 포함. 그렇지. A는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는 서로 포함되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 서로 부분집합 관계에 있으면 걔네 집합 두 개가 같다 이런 정의였잖아, 그렇지? 네.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X에 대해서 Fx랑 Gx가 서로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 X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라고 읽죠. 맞아? 얘도 X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라고 읽지.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 함수 값들이 전부 다 같은 그런 함수면은 거기 있는 걔는 서로 같은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함수를 바라봤을 때 일반적으로 함수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같은 함수니 다른 함수니?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다른 함수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네. 다른 함수처럼 보이는데 정의역이 이렇게 두 개만 딱 있었대. 그럼 내가 여기 넣을 수 있는 X가 뭐밖에 없는 거야? 네.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 또 1밖에 없는 거지. 네. 맞아? 그 G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랑 1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기 얘를 넣어봤더니 얘 뭐가 됐어요? 0 됐어요. 얘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0 됐어. 얘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0 됐어. 얘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0 됐어. 아이고 얘네들이 같네. 맞아? 얘네들이 같네. 그러니까 얘에다 마이너스 1 넣고 얘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같고요. 1 넣고 1 넣었을 때 서로 같으니까 얘는 뭐다?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정의역이 이거라면 서로 같은 함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었어. 그럼 이거 서로 같은 함수니 다른 함수니? 같아요. 같은 함수죠? 맞아요? 네. 확실하니? 네. 오케이. 그러면 0과 1과 2였어. 같은 함수.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달라지지. 뭐 때문에 달라져요? 2 때문에 달라지지.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함수구나. 이런 정의역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같은 함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다른 함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다음에 여기는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X가 정의역의 두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얘가 이렇게 서로 갖고 싶었대. 이게 무슨 말일까? 저건 분명하게 다른 함수가 확실한데 저기는 두 함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정의역을 세팅해달라는 소리야. 둘이 그거 연립이 그거 둘이 그렇지. X제곱 더하기 1과 뭐랑 2X 더하기 4가 뭐해지는? 같아지는 X값을 네. 구해서 걔로 맥시멈 X를 채워버리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다시 얘랑 얘랑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X는 뭐야? 3이랑 마이너스 1 또는 3이잖아, 그지? 네. 그러면 제일 큰 집합, 원소에서 가장 많은 집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과 3을 원소로 가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겠네? 네. 여기는 얘였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서로 같을 거고 3 집어넣은 거랑 3 집어넣은 거랑 서로 같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봐봐. 그냥 여기서 원소에서 가장 큰 집합이 아니라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다시 봐봐. 집합 X의 개수가 궁금하다면 네. 제일 맥시멈인 거 하나 먼저 하나 딱 구해버려. 그치? 그럼 걔 부분 집합들은 뭐가 있어요? 공집합도 있고요. 1, 마이너스 1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만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과 3 있는 게 있지? 네. 맞아? 근데 함수의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에 대해서였어. 네. 정의역 자체가. 그치? 요거 하나 빼버리고 요렇게 세 개만. 세 개. X가 이거여도 되잖아. 맞아요? X가 이거여도 되죠? X가 이거여도 되죠? 맞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집합 X는 세 개 있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럼 만약에 얘가 3차 함수라서 근이 세 개 나왔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1과 2와 3 이렇게 세 개 나왔어. 이렇게 세 개 나왔어. 그러면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7개. 그렇지. 2의 3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얘 부분 집합은 몇 개일 테니까? 8개일 테니까 거기서 공집합 하나 빼버리면 되겠네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따라오고 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자 그럼 이제 기본 문제 24번부터 여태까지 배웠던 그 함수 개념을 가지고 그냥 찾은 틀로 풀어보자. 일단 정의역이 뭐야? 마이너스 1과 1과 2래요. 그다음 공역이 1, 2, 3, 4래.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이 상태에서 함수인 것만 찾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함수 표현이 이렇게 준 것도 있고 이렇게 준 것도 있고 이렇게 준 것도 있고 이렇게 준 것도 있었나 봐. 그지? 그럼 여기서 함수를 표현할 때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였는데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식으로만 다 표현이 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정의역이 지금 정의역의 개수나 그다음에 공역의 개수나 다 유한계죠? 생이 좀 편하지?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편할까?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 표현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1번 벤 다이어그램 표현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과 1과 2 그다음에 1과 2와 3과 4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는 어디로 출발합니까? 없음. 0으로 가네요. 그죠? 네. 함수의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그죠? 요건 틀렸어요. 그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1은 1. 1로 가죠. 그럼 1은 1. 1로 가죠. 2는 4. 4로 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함수 맞네요. 네. 됐어? 그럼 3번 가볼게. 또 마찬가지 x, y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1과 1과 2,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갑니까? 1, 3. 그치? 1. 1이랑, 이 뭔지? 아, 0과, 그치. 1이랑 3으로 가죠. 일단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다, 그치? 네. 함수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그럼 4번은. 4번 어떨까? 마이너스 1일 때? 0, 아예 없어요. 0으로 가죠. 얘도 함수 아니네, 그치? 다음 몇 번입니다? 2번. 2번입니다. 이렇게 사줍니다. 어렵지 않죠? 그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10초면 크겠다. 두 개 다. 됐죠? 금방 나오죠? 네. 어렵지 않아. 자, 넘어가서 24-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함수 F가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저런 식들이 만족된대요. 근데 F0과 F-1과 F2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여기는 얘는 그냥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상황 봐봐. 이런 식을 지금 현재 만족한댔어.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그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가 궁금했나봐 지금 현재.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1을 알고 있지. 맞아? 네. 그럼 여기다 X랑 Y에다 각각 뭐를 집어넣을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1을 가지고 0을 구하고 싶었나봐. 그럼 뭐랑 뭘 넣으면 돼? X랑 Y에 각각 1이랑 1을 넣어버리면 되겠지. 네. 맞아요? 그럼 얘는 0이 될 거고 F0이 될 거고. 맞아?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는 얘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0이다. 그치? 그러니까 F0은 얼마입니다? 0. F0은 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다음 내가 또 궁금한 게 뭐였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여기다 뭐 넣어볼까 이번에? 3? 아니지. 에이, 잠깐. 일단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봐야지. 이용할 수 있는 게 F0과 F1밖에 없잖아, 그지? 네. 뭐랑 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1이랑. 여기다 1랑? 여기다 0이랑 1이랑 이렇게 넣으면 참 좋겠다, 그지? 다시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F-1 되잖아, 이렇게. 예. 그쵸? 여기다 0 넣, 여기는 뭐 넣어야 돼? 1 넣어야 되겠다, 그지? 얘는 1, 저기, 여기는 얘는 0 넣은 거니까 0 이렇게 들어가게 돼. 네. 됐죠? 얘도 구했어. 그냥 마지막, 여기는 얘가 궁금했을 때, 그럼 이번에 뭐 넣어볼까? 1, 마이너스. 그렇지, 이번에 1이랑 마이너스 이런 게. 그럼 얘가 F2가 될 거고, 이렇게 F2가 될 거고. 여기다가는 지금 Y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거고, F에다가 뭐 넣은 거예요? X에다가 1 넣은 거잖아, 그지? F2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씩 그냥 골라가는 거예요. 이런 건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미적분 가서 이거 비슷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됐죠? 충분히 찾아갈 수 있겠지? 네. 주어진 거 가지고 내가 하나씩 그냥 퍼즐 맞추기 짜맞추듯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단원으로 갑시다. 두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이제 좀 전에 했어요.
자, 함수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현 그래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가 이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써준 정의랑 조금은 다르다 그지? 선생님이 아까 써준 정의는 뭐였어요? G 해가지고 x,y라는 순서쌍을 원소로 가질 텐데 x는 뭐여야 하고 정의역의 원소여야 하고 y는 뭐여야 돼? f에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어야 돼. 그지? 이런 표현. 이 표현이랑 저기는 저 표현이랑 같으니 다르니? 가만히 봐. 같아. 아니 똑같죠? 네. y 대신에 fx 들어가 있잖아 지금 현재. 그지? y라는 거 빼고 그냥 fx 들어가 있는 저 상황인 거. 근데 저희는 이제 이 표현이랑 저 표현이 똑같으니까 저기 좀 정확하게 딱 기억해 놓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이 그림을 y fx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그래프인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맞아요? 틀려요? 1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봐봐. 너희가 그래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x축의 세로. 이제 이렇게 세로줄을 그어가지고 다 한 점에서 만나면 얘는 뭐다? 함수다라고 판단하는 거. 함수다. 됐죠? 그러니까 1번 되죠? 2번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번 안 되죠? 네. 4번 안 되죠. 이렇게 찾아야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네. 다음 넘어가세요. 자, 여기서 봐봐. 오른쪽 그림에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다 찾아보세요.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은 fx의 그래프래요. 포물선은 gx의 그래프래요.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해주세요.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첫 번째. 자, 여기는 1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대. 그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나오는 그 함수값이라는 소리잖아. 네. 그치? 이 포물선은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쯤에 생길 거고 직선은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쯤에 생기겠지. 그럼 당연히 포물선의 함수값이 더 크겠지. 네.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판단 가능하죠? 네. 그치요? 2번은 어때요? 마이너스 1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때? 지금 서로 아. 같네요. 그죠? 요거 두 개는 서로 같습니다. F0은 누가 더 크니? GX. 네, FX. FX는 직선이 더 크죠? 네, 직선. 그치? 직선이 더 커. 그냥 이렇게 됩니다. F4는, 아니, 4번은 어떨까? 4를 집어넣어. GX. 그러면 GX가 더 크지? 네. 판단 가능하죠? GX가 더 큽니다. 네. 이번에는 G-1과 뭘 구해달래? F2에. G-1은 뭐야? 예잖아. F2. 그치? 네. F2는 얼마야? 예죠. 네. 누가 더 커요? G. G-1이 더 크다, 그치? 이렇게 되겠네. 판단 가능하니? 그냥 보는 거야. Y값 중에 누가 더 큰지만 보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5번은 어때? 6번은 어때? F0. F0은 예잖아, 그지? F2는 예잖아. 그죠? 그러면 F0이 더 크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2번으로 가서.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을 모두 구해달래요. 7번 값. 얘는 뭘까? FX는 0. 3. 3이죠? 얘가 0이 되는, 그지? 네. 얘가 0이 되는. 있어. 맞아? 요거잖아요. 요거. 아, 네. 네. 됐어요? 지금 fx니까. 두 번째는? 13. 그렇지. 두 번째는 gx 바라보고 0 되는 건 13.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1,8이랑 0,3. 여기서는 지금 x값만 구해달라고 그랬어. 이 방정식의 x값. 보겠어요. 요 점이랑 요 점이니까 마이너스 1과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죠? 네. 따라올 만하지? 그 다음에 10번.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은 2밖에 없잖아. 네. 이거 판단 되니?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 바로 찾아줄 수 있어요. 아, 네. 이잖아. 됐나요? 참. 됐지?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보죠. 선생님, 11번은 어때요? 11번은 3보다 작을 때. 3보다. 1보다 작고 3보다 그치?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잖아, 그치? 아, x는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12번은? fx는 6보다 작대. 6은 뭐 어딨어? 여기가 6이잖아 지금. 네. 6보다 작대. 어디야? 그럼 0보다 커요. 그치, 이거잖아 이거.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오고 있죠? 네. 다 했던 거야 이거 우리. 어디서? 수학 상에서.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딨어? 13번은?
1보다 큰 거나 같고 1보다 크고 3보다 작고 그치 1보다 작고 요거잖아 그치? 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14번은 fx가 x보다 그러니까 8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해 됐어요? 네. 이거 그래프 보고 요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죠, 우리?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는 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얘를 잠깐 한번 정독해보자. 쳐다봐봐. 30초 줍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응. 됐어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요 점을 알파, 요 점을 베타라고 해봅시다. 여기 베타라고 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fx와 f0이 같아지는 그런 x는 뭐가 될까요? 엑스가 0이 엑스가 알파나 알파나 베타나 0까지 이거 이해되니? 네 F0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값이지 맞아? 이 값이지 맞아? 여기는 이 값이잖아 여기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뭐겠어? y는 f0이라는 함수였겠지. 네. 맞아요? 이런 함수였을 거야. 여기는 얘랑 y는 fx랑 같아지는 그 x값이니까 알파랑 0이랑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 가능하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f, x가 fb가 된대요. 얘 그려볼까? b, fx와 fb요? 알파 베타? 그냥 0? 0은 어디서 나왔어? 베타 B가 여기 있잖아 저기 얘기야 그럼 이 직선이 뭐겠어? 이게 Y네 FB겠지? 네 그럼 이거의 근은 뭐가 될까? B 어? X는 B. B, B, B. 네. 어? 겹치는 거. 헷갈려요, 이거 지금 헷갈려? 헷갈려요? 오케이, 이거 좀 연습하고 가자. 뭐, 그렇구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다들 어디 갔다 오는데 다 소리가 터지네 붕붕 드릉드릉 소리가 네 여기 1, 2, 3, 4, 5 이게야 1, 2, 3, 4, 5야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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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었대 이렇게 돼 있었대 이게 지금 현재 y는 fx의 그래프였나봐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걸 찾아주세요 자, fx가 4가 되는 x값은 몇 개가 있고 그 값은 뭘까? 2개, 3, 5 그렇지, 3이랑 5죠? 네 판단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f, 뭘로 할까?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거 딱 중간 지점이면 여기 예상이 1.5겠지? 네 그죠? 요것도 요렇게 바라보면 이거 5.5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그럼 이렇게 해볼까? 아, 아 이거 좀 계산이 좀, 아, 이 그래프 좀 너무 막걸다. fx는 3이 되는 거야. 2랑 4랑 2랑 4랑 이게 좀 애매하지? 5.5 5점 5.2 2.5 맞아요? 네. 4등분 된 거잖아. 4등분 된 거. 이해 됐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 f 뭐라고 합니까? fx와 fx와 x 너무 어렵다. 좀 이따 다시 fx와 x요? 아 너무 많았어. 잠깐만 fx랑 뭐라고 합니까? f 아 F4 F4 2랑 5.25랑 4 아, 네 판단 돼요? 얘가 뭐야? 얘 얼마니? F4 3이잖아 네 그럼 요랑 똑같겠지? 네 그냥 표현을 그렇게 준 것 뿐이에요. 알았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야.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다시 그럼 F 뭐라고 해볼까? FX가 F3이랑 같대. 이름 뭘까? F3이랑 3이랑 뭐죠? 네. 맞아요? 얘는 뭐니까? 4. 어, 4잖아, 얘 4잖아. 네. 왜요? 왜냐고? F3 찾아봐, F3 얼마야? F3. F에다 뭘 넣었대? 3. 3 넣었대? 얼마 나왔어? 4. 네. F3, 4. FX가 4가 되는 건 요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괜히 어려워. 그지? 네. 괜히 어려워. 어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뭔지만 그냥 알아내면 돼. 얘가 뭐야? 얘 4잖아, 그지? 아. 그럼 fx는 4다. fx는 4. fx는 4. fx는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찾아내면 돼. 어렵니, 쉽니? 어려워요. 쉽죠? 응. 네. 마지막으로. fx가 되는 x를 찾아주세요. fx. 그러면은, 어디 있지? 얘 좀 많아요. 개많습니다. 그래서 9등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0에서 6 사이. 0에서 1 사이. 아니, 0에서 4 사이. 뭔지 뭐라. 우리가 기본이 뭐였어? fx는 gx라는 함수가 있었대. 이렇게 함수가 있었대. 이거 두 개 방정식이 있었대. 여기 얘의 근이랑 뭐랑 똑같다고 했어? 교점 y는 fx. 아, 네. y는 gx. 요거 두 개 교점에 뭐랑 똑같다고? x 좌표랑 똑같다고 했었잖아, 그지? 네. 지금 그걸로 하는 거야. 다시 봐봐. 여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4라고 하는 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함수였다면 y는 4라는 함수가 얘였을 거 아니야, 그지? 네. 만약에 교점에 x좌표, 교점에 x좌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 지금. 네.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얘는 y는 뭐야? fx와 y는 f3인데 맞아? 그냥 f3이라고 해서 이 함수가 그냥 어떤 막 바뀌는 값이 아니라 상수값이잖아. 네. f3이라는 건 그냥 함수값이란 말이야. 네. 그지? 이게 뭐였어? 현재 4였잖아, 그지?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y는 fx랑 뭐랑 y는 4랑 이렇게 만나는 그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x는 fx와 누구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들을 죄다 모아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네. 그지? 그럼 fx는 그려져 있으니 y는 x 그래프를 그릴 건데 1,1 지나고 2,2 지나고 3,3 지나고 4,4 지나고 5,5 지나는 이런 직선이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말도 안 되게 생겼지만 이게 직선이에요. 그게 직선입니다.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만 모아주세요. 그러면은 1, 2,
X는 0부터 1이나? 그렇지. X는 0 이상 1 미만 아 이하 또는 X는 X는 4.5 3.5죠? 3.5 맞아? 만나는 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함수랑 방정식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함수가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집합으로 표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좌표평면의 세 개로 나타내 볼 거예요. 오케이? 일단 벤 다이어그램부터 가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X라는 집합이 있었대요. 1이랑 2랑 3이랑 4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있었대요. 얘는 1, 2, 3, 4, 5 이렇게 있었죠. 됐어요? 그 다음에 X 넣으면 뭐가 나오는데? X 더하기 1이 나오는데. 오케이? 여기다 1 넣으면 2가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4 나오고 4 넣으면 5 나오는 이렇게 생긴 얘가 fx였군요. 네. 됐죠? 그럼 여기서만 받아봐. 여기서 정의역은 뭐가 되고요? 치역만 구하자. 치역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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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랑 3이랑 4랑 5를 원수로 하는 수합입니다.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됐죠? 여기 이제 벤다그램 표현. 그다음 두 번째, 네, 저기서 첫 번째 문제겠네. 집합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의가 뭐였어? x, y에다가 x가 정의역의 원소여야 되고 y는 함수 값이어야 하거든? 네. 이 그래프였죠. 예를 들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겠어요? 1 넣으면 뭐가 나옵니다? 2가 나와요. 2 넣으면 뭐가 나와요? 3. 3 넣으면 뭐가 나와요? 4. 4 넣으면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요 네 개 원소를 순서상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그래프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도 치역 찾는 거 어떻게 찾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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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네 개 모아가지고 집합 만들면 되죠? 그죠? 요게 치역.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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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네 개 모아서 집합 만들면 걔가 뭐야? 정의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상태에서 여기는 얘를 좌표평면에 또 나타내 봅시다. 자, 1,2라는 순서상이 있었대요. 점 찍어주고요. 1,2 2,3 3,4 4,5 이렇게 있을게요. 요점, 요점, 요점을 시켜요. 여기는 요거 네 개가 뭐야? 여기는 이 함수의, 저희는 저 함수의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입니다. 그쵸? 요 그래프만 바라보고도 우린 뭘 찾을 수 있어요? 여기는 얘 x값들만 모아보면 걔가 뭐가 됩니다? 정의역이 됩니다. 오케이? 걔 y값들만 모아보면 걔가 뭐가 됩니다? 치역이 됩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대.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져 있었나 봐. 여기는 얘가 A였어. 여기는 얘가 B였어. 여기는 얘가 C였고요. 여기는 얘가 D였어요. 여기는 얘가 E였습니다. E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정의역은 뭘까요, 그럼? A에서 B. 그렇지. A에서 B에 있는 모든 이 점의 X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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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좌표를 다 모아보면 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형성될 거 아니야, 그치? 거기 있는 걔가 정의역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되나요? 네. 그럼 치역은? C에서 C에서 E. 자, 봐봐. 이 Y좌표를 다 모아봐. 어디에 붙여요? 여기 다 모아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T. 여기까지지. 그쵸? 그 얘는 뭐가 되어있어? C에서 D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게 Y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치역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서 봐봐. X, 바, C, X, D 이렇게 표현하면 치역이니 아니니? 얘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이것도 치역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얘가 지금 X라서 얘는 X라고 표현한 거고 얘는 Y쪽이라서 그냥 Y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이 문자의 의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집합을 나타내는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얘랑 얘랑은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그 선생님이 함수 그래프가 딱 주어져 있을 때 너희가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정의역 치역 찾는 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이거야. 여기는 얘부터 여기는 얘까지 모래를 그냥 쫙 뿌려. 모래를 쫙 뿌려. 오케이? 네. 그냥 일렬로 모래를 쫙 뿌렸다고 생각해봐. 거기 있는 걔를 X축을 기준으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X축에 눌러봐. 어디에 묻겠어? 여기서부터 여기에 묻겠지. 그죠? 그게 정의역이야.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Y축에 그대로 눌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렇게 붙겠지. 그죠? 걔가 치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정의역 치역 찾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프만 알면은 정의역 치역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봐봐. 이렇게 돼 있었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대. 이게 그래프래. 여기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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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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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1, 2, 3, 4, 5 이렇게 있었고, 이게 1, 4, 5, 7, 9 이렇게 돼 있었대. 오케이? 이게 정의역은 뭘까요? 1에서 2로서 2. 그렇지. X는 1에서 2.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X는 4에서 5. 4에서 5까지 해서 요것 또는 요것 또는 요거를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 정의역입니다. 그렇죠? 네. 치역은 1에서 4, 5, 7에서 9 이렇게. 네. 됐나요? 네. 판단 가능하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밑에 또 풀어보세요. 두 개 있네요. 얘는 정수라고 이렇게 줬어요. 됐죠? 자, 요거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만 보자. 여기서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잠깐만 봐봐. 일단은 함수의 그래프이려면 내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다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3 때문에 안 돼요. 그죠?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두 개라는 소리잖아요. 그지? 1로도 가고 3으로도 갑니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돼요? 안 돼요? 얘는 완전 안 돼요. 그죠? 얘는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4도 안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얘도 안 되는 이유가? 2가 제일 그렇지.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없네요. 그죠? 함수 아닙니다. 4번이겠지 뭐 그러면. 됐나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너희들 그 정확한 정의랑 세 가지 표현이랑 그런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표현할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그러면 되는 거야, 함수는. 네. 그쵸? 어렵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끝나요? 이거 한번 끝내. 자, 봐봐. 여러분 힘들지? 오늘은 괜찮고 내일 괜찮고 우리 수요일 날은 거의 죽음의 스케줄일 것 같아. 왜요? 예제를 유제 기본 문제를 17개인가 풀어야 돼. 기본 문제 지금 우리 오늘 기본 문제 네 개야. 네 개야. 근데 오늘은 개념이 많아가지고 개념 설명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때는 개념 설명할 건 없어.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함수의 종류. 오케이? 함수의 종류. 함수의 종류는
우리 수학에서 함수를 배울 때 함수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딱 네 가지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1대 1 함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1대 1 대응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항등 함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상수 함수예요.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정의와 함께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상황까지. 그렇죠?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정의를 먼저 봅시다. 정의. 정의. 일단은 정의를 하기 전에 의미 먼저 가볼까? 의미. 얘 의미가 뭘까? 뭘 것 같아? 1개의 함수는? 그냥 대응하고 한 개에 하나? 그치? 한 개에 하나씩 하나 대응되는 거 그치? 아까는 막 X가 두 개가 하나에 꽂힐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런 걸 좀 방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씩만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그치? 여기 1대1 대응은 뭐냐면 여전히 얘도 하나씩만 골라주세요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씩만 골라주세요.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여기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게 해주세요. 요 의미까지 추가된 게 1대1 대응입니다.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같게 해주세요. 여기는 얘는 되게 의미가 되게 커요. 여기는 얘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 제목이 1대1 대응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집어 넣은 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 1넣으면 1 나오고 2넣으면 2 나오고 3넣으면 3 나오고 이게 항등함수예요.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하나만 나와 이런 의미가 있어요. 1 넣어도 1 나오고 2 넣어도 1 나오고 3 넣어도 1 나오고 5 넣어도 1 나오고 7 넣어도 1 나오고 네. 오케이? 이런 게 상수함수.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런 의미에 정의를 가지고 가봅시다. 얘 정의는 뭘까요? 정의. 자, 정의는 뭐 하는 거? 정의요? 외우는 거. 네네. 오케이? 정의 좀 외우는 거, 암기하는 거. 자, 지금 봐. 얘는 임의의 다시 이렇게 하자. 임의의 원소 X1, X2 이렇게 돼 있는 X1, X2에 대해서 오케이? 여기 전제예요, 전제.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요거이면 FX1과 FX2도 달랐으면 좋겠어요. 다른 애 집어넣으면 다른 게 나옵니다. 딱 의미상 맞죠? 네. 다른 애 집어넣으면 다른 게 나옵니다. 다른 애 집어넣는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치? 다른 걸 집어넣으면 다른 게 이렇게 이게 정입니다. 요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1대1 대응은 개념이 뭐겠어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공역과 뭐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치역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정의예요. 괜찮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겠어 정의가? 그냥 집어넣은 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뭐야? fx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x가 됐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건 fx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수 c가 됐으면 좋겠어요. 1 넣어도 c, 2 넣어도 c, 3 넣어도 c, 5 넣어도 c, 7 넣어도 c. 됐죠? 그럼 얘 그래프를 한번 가볼까? 벤 다이어그램 먼저 볼까? 벤 다이어 그램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죠.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x, 이렇게 y, 이렇게 있어. 그럼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선택되는 이런 상황이 1대1 함수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는 얘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 공역과 치역이 다르지. 그게 1대1 함수인 거야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1이랑 2랑 3이랑 있어. 1이랑 2랑 3이랑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다 하나씩 선택한 거 맞죠? 네. 공역과 치역도 같죠? 저기는 제가 1대1 대응인 거예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뭘까요?
1이랑 2랑 3이랑 있어? 1이랑 2랑 3이랑 있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간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1이랑 2랑 3이랑 있어? 뭐 1이랑 2랑 3이랑 있어. 얘가 2로 가서 얘도 2로 가야 얘도 2로 가야 돼. 이런 게 상수함수.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 측면에서 바라보자. 그래프 측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봐봐. X 하나 넣었을 때 Y 하나 나오지. X 두 개를 선택해서 같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은 현재 요렇게 내가 가로줄 그었을 때 이번에는 우리 봐봐. 함수인 거 아닌 거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어? 세로줄 그었어. 그지? 세로줄 그어서 두 점 이상이 만나면 함수 아니라고 했었어. 맞아? 근데 얘는 가로줄 그어서 두 점 이상이 만나면 그러니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x1이라고 하고 얘가 x2라고 하면 얘네들은 서로 다르잖아. 그지? 얘의 함수값과 얘의 함수값은 서로 같지. 됐어? 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세로줄을 다 그어봤을 때, 세로줄 다 그어봤을 때 다 한 점에서 다 만나는 그런 상황이면은 1대1 함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요인이 얘는 어때? 지금 요인이 얘는, 봐봐. 아무 말도 없으면은 치역은 실수 전체라고,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잖아. 근데 얘의 치역은 이만큼이지. 네. 맞아? 얘는 지금 이만큼이 공역인데 이만큼이 치역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요 밑에는 없잖아, 지금. 선택받은 애들이 없잖아. 그니까 여기는 그냥 1대1 함수인 거고, 1대1 대응은 그냥 이렇게 된 거. 됐나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어떨까? 얘는 그냥 뭐냐면, 얘가 y는 x라는 직선이 사실은 뭐야? 그냥 평등함수야. 그지? 1 넣으면 1 나와. 2 넣으면 2 나와. 3 넣으면 3 나와. 됐죠? 그럼 상수함수는 뭐겠어? 요렇게 여기 얘가 C였어. 1 넣어도 C 나와, 2 넣어도 C 나와, 3 넣어도 C 나와, 5 넣어도 C 나와, 7 넣어도 C 나와. 됐나요? 지금부터 여기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보자. 얘는 끝이야. 얘는 끝이야. 내가 먹은 거야. 설에. 설을 많이 먹었어? 너희들? 1점 몇 킬로 쪘어요. 어? 1점 몇 킬로 쪘어? 네. 먹을 수 있는 목숨. 우리는 완전 그냥 목숨으로 3일 동안 뭐 공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차니까 만들어. 공방은 안 줘요? 공방은 선생님 그냥 문 타고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있었어. 차니야 다시 봐. 듣고 있어. 찾았어? 신경이랑 몰래 코팅하고. 너 그거 어디 갔어? 그러게. 잃어버렸어? 찬이가 구웠다. 찬이가 뭐 뒤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문자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준 그 막대기를 잃어버렸다고. 찬이 성의가 근데 그 하나를 더 가져가겠다고. 날려버렸어. 하나를 더 가져갔어요. 날려버렸어 찬이. 아직 여분이니까. 여분이 없어졌어. 선생님이었어 여분. 나중에 집에 두 개 있다 이제 찬이. 하면 저걸 만들어줘. 중요고사를 100점 가져가면 선생님이 목검을 하나 만들어줄게. 100점? 100점이랄. 그럼 그 목검으로 찬이 맞는 거예요? 어? 100점을 못 맞으면 목검을 만드는 데 걸로 맞는 거야.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거지? 그걸 뭐해? 제가 만들던 아니 목감 말고 가지고 싶어서 저도 좀 더 네, 저도 나중에 좀 더 짧은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지팡이처럼 마법 지팡이처럼 아 이렇게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약간 끝으로 뵐수록 약간 얇아지게 그렇게는 못해요. 어쩔 수 있지 짧게 대형 수신
이렇게 정리 다 됐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다시 봐봐. 여기서 좀 이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 헷갈리는 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네. 대응이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야. 그렇지? 대응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냥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도 이거 헷갈려. 은근히 헷갈려. 항등함수가 왠지 항상 같은 게 나올 것 같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얘는 x 넣었을 때 x가 나옵니다라는 뜻이고. 그치? 얘는 뭘 넣어도 하나만 나옵니다. 이런 뜻이야. 그치? 이거 정확하게 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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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네 개 점만 찍혀 있었대. 여기는 요거는 무슨 함수니? 상수함수. 그치, 요건 상수함수지? 됐어요? 정의역은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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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딱 네 개다, 그치? 그 다음에 치역은 뭐야? 하나.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 상수함수의 특징. 그치? 치역. 치역이 딱 하나밖에 없어.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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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세 개 점만 찍혀 있어. 항등함수. 그치, 요건 항등함수이기도 하고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1대1 대응이기도 할 것 같아. 공역을 내가 요렇게 세 개로 줬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딱 보면 1대1 함수인 거 맞잖아. 맞아? 1대1 대응인 것도 맞지? 요것도 1대1 함수인 거 맞지? 맞아? 1대1 대응이기도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찾아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그래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 있으면 그거 아주 바로바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지?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은 상황을 내가 다 일일이 하나씩 너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봐봐. 이제 보기 1번 문제를 보면은 이 중에서 1대1 함수는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보자. 자, fx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1 찍고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어버리면 되죠? 됐어요? 요게 이제 F야. 그 다음에 두 번째. EX 더하기 1은 뭐야? 여기다 1 딱 찍고 기울기 2가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건 얘가 지금 GX라는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때? Y는 X 그래프니까? 그냥 Y는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어때요? Y는 3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봐봐. 여기서 1대1 함수는 얘. 1대1 함수는 얘. 얘가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은 예. 여전해. 네. 맞아요? 여기는 얘 지금 공역이랑 치역이랑 다 같잖아, 그지? 네. 실수 전체인 거 맞잖아, 둘 다. 맞아? 그러니까 예,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예. 상수함수는 예.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렇게 그냥 흘러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24-4번 보면은, 24-4번 보면은, 그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함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기 있는 저 함수의 개수 몇 개인가요? 사실 여기 있는 얘는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에서 다시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여기는 얘에서 그냥 맛보기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자. 현재 상황. 자, 함수가 몇 개니? 그다음에 1대1 대응은 몇 개니?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은 봐봐. 여기는 얘가 집합이 지금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몇 개? 요 한 개지? 세 개씩 있지? 네. 그럼 얘는 뭘로 표현하는 게 가장 아름답겠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가장 아름답겠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를 내가 이렇게 X, 이렇게 해서 Y 이렇게 한 다음에 A랑 B랑 C, 그 다음에 1이랑 2랑 3 이렇게 해놓자. 네. 됐어요? 그럼 함수의 개수가 몇 개니? 라는 거는 여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세 개지? 그냥 함수 말하는 거야 지금? 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니? 두 개. 그냥 함수 말하는 거예요? 세 개. 세 개죠? 네. 자,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개. 여전히 세 개죠? 얘는 몇 개? 27개.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몇 개일까 그럼? 요거 몇 가지? 얘가 세 가지 선택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B는? 그치? 얘가 찍은 거는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네. 몇 가지 남았어? 두 가지. 얘도 이거 찍었다 쳐봐. 그럼 얘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지? 네. 그치? 얘는 한 가지. 얘는 몇 가지예요? 여섯 개. 얘는 여섯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상수함수는 몇 개일까? 상수함수 하나. 세 개. 세 개지. 뭐야? 맞아? 네. A가 만약에 하나를 찍었다 면 얘를 다 따라와야 되잖아. 네. A가 찍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1로 몰빵, 2로 몰빵, 3으로 몰빵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1이랑 2랑 3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 항등함수는 몇 가지니? 항등함수요? 한 개지. 네.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도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한 가지밖에 없죠?
이해돼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개수,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여기는 요거 하나 간단하게 풀어보고 잠깐 쉴게요. 3시간 끝나고 지금 선생님 고민 중이에요. 쉬는 거 어때? 이거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나? 진도를 좀 해야 되나? 진도를 좀 할까?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쉬어요. 어? 다음에 좀 더 쉬어요. 어, 화장 쉬어요. 선생님, 우리 충이 그거를 했지. 그 두 번째 시간에 사라지고 연습 문제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당장 지금 연습 문제 하지 말자. 오픈 거야? 어. 이 새끼 뭘? 그냥 라바 같다. 됐죠? 끝에 뭐 다 나왔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쉬었다 할게요. 자, 그래서 25단원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다음에 26단원 다음 함수의 그래프 먼저 하나씩 차근차로 볼게요. 봅시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개념 설명 같은 건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딱 보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래프 그려가면서 판단하는 훈련만 좀 해줄 거야. 일단 한번 보자. 26-1번 보니까 y는 2mx-m-3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시 m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런 형태의 식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m이? 있고 없고 아시죠? 대비 네. 있고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 3 이상 진화 항상 진화하는 점이 뭔지를 먼저 판단해 줍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네.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 얘를 내가 뭘로 묶어볼까요? 얘는 2m으로 묶어보자. 기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3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은 항상 지나요? 2분의 1,3. 그래서 2분의 1,3은 항상 지나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여기 2분의 1,3 딱 찍어가지고 이 점은 항상 지나는 그런 어떤 직선이었나 봐요. 그래서 m값에 따라서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이런 직선이었구나. 이런 직선 중에서 내가 반드시 딱 하나는 표현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쫙 또 가렸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 표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죠? 나머지 직선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딱 잘려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여기쯤에 있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잘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는 y값이 항상 뭐래요? 양수래요. 얘 치역이 양수라는 뜻이지. 네. 이 말이 돼요? y값이 양수래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가능하죠. 왜?
얘가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니까 현재. 네. 이해됐어요? 우리 미력이는 항상 반대로 대답해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건 안 되죠. 왜? 얘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윤희의 y값 음수인 거잖아. 네. 맞아? 그 얘가 양수려면 맥시멈이 어디서부터? 요렇게 되는 얘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되죠. 네. 얘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됐어? 네. 그다음에 여기는 얘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요 점을 중심으로 요렇게 되는 얘부터 어디까지 요렇게 되는 얘까지 가능합니다. 기울기만. 네. 그렇지, 기울기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요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요렇게서 딱 여기를 딱 지나는 요런 상황을 생각해봐. 요때 기울기가 얼마인지 먼저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때 기울기가 또 얼마인지 찾아주면은 그 기울기는 요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요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직선이면 다 가능한 거잖아요, 현재. 네. 여기까지 판단 가능하죠? 네. 직접 그려서 판단하는 거야. 그럼 요때는 기울기가 지금 2m이잖아. 얘 기울기는 2m이죠? 네. 그죠? 기울기 2m이니까 이때 2m이 얼마고 이때 2m이 얼마인지 찾아서 m값의 범위를 지금 내가 설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네. 됐나요? 그 요때 2m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2분의 1만큼 가는 동안 얼만큼 네. 내려가고 있어? 3만큼 내려가고 있지? 네. 그치? 근데 요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었겠죠? 네. 이해됩니다? 네. 됐죠? 됐니? 네. 여기는 어때? 얘는? 요건 지금 x가 얼만큼 증가하는 동안? 2분의 3. 2분의 3 증가하는 동안 얼만큼? 3. 3만큼 증가했어요. 요때 기울기는 얼마예요? 2. 자, 2분의 3 증가하는 동안 3만큼 증가했어요. 2. 2죠? 네. 됐어요? 요때 기울기는 얼마입니다? 2입니다. 됐나요? 네. 그럼 요때 m값은 1이었을 거고 요때 m값은 마이너스 3이었을 거잖아. 네.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요. 봐봐, 얘가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지금 현재 요 상황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y값이 전부 다 양수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딱 양수. 얘는 어차피 안 들어갈 테니까 얘가 0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네. 그지? 기울기가 딱 이 상황일 때까지 가능한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 등호 이렇게 둘 다 붙여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요거 풀 수 있겠니? 네. 요렇게 너희가 직접 봐봐. 여기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 밑줄처럼 요, 얘 있지? 네모처럼 얘. 네. 얘를 보면은 얘를 보면 항상 지나는 점이 먼저 떠올라야 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상황에 맞게 여기는 요 상황에 맞게 뭘 해주세요? 요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너희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가면서 요 상황에 맞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되겠구나를 직접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어떨까? 두 번째 문제. 자, 마이너스 1에서 1. 이번에 마이너스 1과 1도 다 포함이 된대요. 마이너스 1과 1도 다 포함이 된대. 이번에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갖고 싶댔어. 얘가 지금 2분의 1. 여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3이라고 쳐보자. 그럼 이렇게 여전히 여기는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을 거란 말이야.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번에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갖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틀리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느낌상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양, 네, 양의 값만 알고 있어. 그치? 이렇게 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또 네. 뜻인데 이때 y값은 전부 다 무슨 수예요? 양수. 양수예요, 그죠?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어때? 돼요, 돼요. 이거 되잖아, 그치?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음의 값도 갖고 있고요, 양의 값도 갖고 있지. 네. 됐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어때야 돼? 기울기가 커야 돼. 돼요. 네. 맞아?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것보다 기울기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이런 상황이잖아. 네. 맞아? 그럼 요렇게, 얘도 여전히 요렇게 되는 요 기울기랑 요렇게 되는 요 기울기를 비교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요렇게 됐던 이 기울기는 얼마였어? 아까 그때 2m이 이제 마이너스 6이었잖아. 그지? 네. 이때는 뭐였어? 2m이 뭐였어? 2였잖아. 그러면 요렇게 되는 기울기보다는 커야 되지. 네. 맞아?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럴 때 딱 같았어. 그럼 양의 값과 음의 값 모두 같니? 아니죠. 같으면 안 돼. 걔보다는 커야 돼. 네. 맞아? 그러니까 네. m값이 뭐보다는 커야 돼? 1보다는 커야 돼. 또는? 또는? 그러세요? 그 다음에 m값이 뭐보다는 작아야 돼? 마이너스 3보다는 또 작아야 돼. m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 네. 이해됐어요? 네. 찾아줄 수 있겠죠? 네.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되게 한참 가렸니? 아니요. 잠깐 가렸어? 3초? 3초? 네. 그래서 막 거기서 딱 봤는데 차디가 뒤통수를 이렇게 딱 저기다 클코드를 딱 들고서는 그럼 차디 뒤통수 칠판에 돌아 그 저번 시간에 졸았던 그 학생이 아까 그 학생이냐? 근데 차디 때 완 졸은 거 아니었나? 시간이 좋았어. 아 그때 뭐? 늦었어요. 아 늦었어요. 맞아. 10분 동안 늦어가지고 쟤 때문에 늦었는데. 아 그래서 다음부터 10분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맞아. 오늘도 여전히 늦었죠? 저 아, 아니 10분에 딱 시작하지 마. 그래프로 풀어야 돼. 어렵지. 그래프로 푸는 거야? 어. 계산으로 하는 거야. 그래프로 상황 판단을 해야 돼. 지금 그 막연한 그 뭐 직관에 의존해서 이렇게 되면 되겠지라고 해서 푸는 거는 실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정확하게 그래프 그려가면서 판단해 주세요. 얘는 지금 봐봐. 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는 지금 현재 y 어떤 그래프에서 y는 그냥 x 더하기 b라는 그래프 아닐까? 네. 아까는 한 점, 점이 고정돼 있었잖아. 이번에 뭐가 고정돼 있어? 기울기가 고정돼 있어. 그지? y 절편에 따라서 이거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할 뿐이지 기울기는 고정돼 있는 상황인 거야. 네. 오케이? 그렇게 움직여가면서 치역이 저렇게 되게 치역이 여기 공역이 저 안에 들어가게끔 이제 b의 범위를 설정해 주세요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네. 같이 가보자.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요렇게 여기가 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긴 얘가 이렇게 여기가 2였다고 쳐보자. 됐죠? 네. 그러면은 봐봐. 함수가 요게 공역이잖아 지금. 네. 맞아요? 여기서 얘가 공역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러면은 저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뜻이야 안 된다는 뜻이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 0 밑에 그렇지 0의 밑에 있으면 되는데 안 돼. 그럼 공역 밖으로 빠져나간 거거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만 가능한 거지. 네. 맞아?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야. 네. 그럼 얘가 지금 여기는 얘가 그럼 뭐겠어? 얘가 B였겠지? 네. Y절편이니까 여기서 왜 되니? 그럼 여기는 요 그래프가 저 B값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 네. 맞아?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가능하고? 0 여기까지 가능하고 그치, 네.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땐 여기까지 가능하겠지. 네. 네.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요거부터 여기 돼 요렇게 돼 있는 요거부터 여기는 얘의 B값이랑 얘의 B값을 내가 구할 수만 있으면 그 B값은 걔랑 걔 사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다. 네. 이해됐어요? 응. 그럼 요때 B값은 뭐야? 0이지 뭐. 그치? 네. 요때 B값은 뭐야? 1. 그치? 여기다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여기다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B는 1이어야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여기는 얘는 1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는 b는 0에서 1 사이 때 둘 다 등호 들어가도 되죠. 네. 맞아? 이렇게 돼 있는 요직선 가능하잖아 현재. 여기는 요직선도 가능하잖아. 네. 됐죠? 그러니까 등호 둘 다 들어가서 0에서 1 사이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어렵죠? 네, 그죠 그래. 할만해요? 네. 대답이 없어. 어때요? 어떻게 물어야 돼? 그래야 대답을 할까? 어떻게 물어볼까?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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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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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래요. 이해됐어? 어려워요.
이해는 된 것 같아요? 이해 안 됐어요? 네. 영진이 이해 안 됐어. 그치? 네. 어떻게 됐, 어디까지 이해 됐어? 다 안 됐어. 다 안 됐어? 네. 얘가 지금 여기는 요직선을 표현하는데, 요직선의 지금 B 값이 지금 미지수잖아. 네. 그치? 그럼 요직선을 표현할 때는 뭐, 뭐는 일정해? 직선을 표현하는 건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 네. 뭐랑 뭐야? 기울기랑 한 점. 그렇지. 기울기랑 한 점인데 아까는 뭐였어? 한 점이 고정이었지. 네. 그러니까 점 딱 찍어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기울기 찾는 거였어. 아까는. 네. 그렇지? 두 번째는 이번에는 기울기 고정이고 한 점 찾는 거야. 네. 됐어요? 네. 기울기 고정이고 한 점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랑 지금 움직임이 좀 다르잖아. 직선의 움직임이. 네. 됐어요? 어떤 사람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지금 현재 정의역이 뭘 했어? 0에서 1 사이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는 뜻이야. 다른 그래프 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는 이 부분이랑 여기는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거야. 정의역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네. 요거 이해 돼요? 네. 그럼 치역은 뭐겠어? 치역은 여기는 요것들의 y값들일 거 아니야. 네. 맞아? 그 치역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얘의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일 거 아니야. 요 치역이 공역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어때? 이렇게 그려지면 어때? 이렇게 그려지면 치역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주는데 치역이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데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요 치역이 이렇게 여기 쏙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만 가능하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움직일 수 있잖아. 네. 맞아? 이해되고 있는 거니? 이게 알겠어? 네. 그러면 얘가 요 상태에서 여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 가능한데 얘가 밑으로 가서 여기 딱 붙은 요 상황까지 가능한 요거가 더 내려가면 안 되잖아 지금. 네. 그지? 근데 여기도 얘 이게 딱 붙은 요 상황 여기에 딱 붙은 요 상황까지 가능한데 얘가 더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맥시멈 여기는 얘가 미니멈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럼 맥시멈이랑 미니멈만 구해봤어. 네. 됐지? 여기는 얘네 지금 0,0 지나니까 0,0 지나니까 빛값이 0이었을 거야. 여기는 요직선이 1,2 지나잖아. 네. 그지? 이게 1,2 지나니까 B값이 1이었을 거야. 그래서 미니멈이랑 맥시멈 구해놓고 그거 사이에 B가 있으면 되겠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그거랑 좀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미묘하게 다르네. 한번 가봅시다. 얘는 지금 공역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치역을 줬어요. 그지? 그리고 얘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 있어? 직선의 미지수가 두 개 있어. 오케이. 그치? 그럼 얘는 점도 고정이 안 되고, 그치? 기울기도 고정이 안 돼. 그러니까 저기는 저 직선을 지금 구하기가 좀 막막한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요? 네. 상황 판단 됐지?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정의역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래? 3까지래. 여기만 그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만 이렇게 여기 사이에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만 지금 그릴 거예요. 네. 됐죠? 그럼 두 번째 얘 치역이 뭐래? 1에서 5 사이래. 얘는 1에서 5 사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놨을 때 그 선택 받은 애들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만 있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저 그림은 이 직사각형에 꽉 차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 가능하니?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정의역이 얘인 건 맞잖아 지금 현재. 네. 얘 치역은 뭐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버리지. 네. 그럼 문제 상황에 안 맞네? 네. 맞아? 치역이 이렇게 되려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치역이 제가 딱 되는 거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르겠지? 어렵지? 치역이 1에서 5 사이가 되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근데 이것만 되니?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는 이것도 되지. 네. 그럼 답이 몇 개겠어? 네. 두 개겠지.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첫 번째 상황이고 얘가 두 번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상황에서 A랑 B 구해주세요. 여전히 내가 알고 싶은 건 미지수 몇 개예요? 미정계수 두 개예요.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합니다? 두 개 필요합니다. 식이 두 개 필요하다는 거는 얘가 지나는 점 두 개 찾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지나는 점이 뭐랑 뭐 있어? 여기는 얘랑 그리고 얘 있지. 맞아? 그러니까 1,1 한번 넣고 그 다음에 3,5 한번 넣어가지고 식 두 개 만들어서 A랑 B 구하면 되겠네? 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1,1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다? 1은 A 더하기 B가 됩니다. 3,5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5는 3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거 연립하면 A값, B값 나오겠다. 네. 이게 1번이지. 그럼 2번은 어때요? 2번은 이런 직선은 마찬가지로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 지나니까 얘는 1,5 지나고요. 3,1 지납니다. 네. 됐어요?
그럼 여전히 여기다 집어넣어 봤어요. 저기다가.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5는 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3a 더하기 b가 됩니다. 요거 연립하면은 a랑 b 구할 수 있겠지. 네. 오케이? 그렇게 a랑 b 각각 두 쌍의 해가 나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 되죠? 네. 여기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어렵지 않죠? 아니 어렵죠? 아유, 자 한번 가볼게. 그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이거 선생님 담배 냄새 나가지고 가글이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주인 없지? 선생님 누가 갖다 놓은 사람 있어? 영호 쌤 그건가? 그럴 수 있겠다. 맞아. 영호 쌤 담배 피나? 영호 쌤 담배 피나? 영호 쌤 마시라고. 아직 안 돼요? 잠정적 우리가 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치역의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고 치역의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죠? 네. 맞아? 왜냐면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게 y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었잖아. 그러니까 치역에 있는 원소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치역에 있는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네. 자 이제 같이 볼까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일단은 여기 있는 얘를 먼저 바라봐봐. 얘를 먼저 바라봐.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요.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직선이긴 한데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저 B가 Y절편을 의미할 것 같고요. 얘 그래프는 일단 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지금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이게 이렇게 된 게 B값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얘 최대값이 얼마랬어? 5랬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뭘 준 거냐면 여기는 얘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얘가 지금 5였어요. 여기는 얘 최대값을 준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얘가 요 점을 딱 지나는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지나서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게 정상이겠어?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상이겠네. 됐죠? 그럼 처음에 내가 지금 미지수 하나 있는데 하나 구해주세요. 당연히 포인트 하나 요 점에 잡혀 알잖아. 얘는 마이너스 1, 뭐예요? 5네요. 그지?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5는 뭐가 됩니다? 2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니까 b값은 얼마였군요? b값은 3이었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됐죠? 그럼 얘는 다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얘에서 최소값 구해주세요. 그럼 뭘 구해달라는 소리야? 여기는 2값 구해달라는 소리잖아. 그지? 2값이 얼만가요? 이런 뜻이지. 여기다 뭘 넣어주세요? x2를 넣어주세요. 오케이? 그럼 그때 나온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테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그냥 판단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습관이구나. 그치? 어렵죠?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진짜 어렵지 않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이건 어때요? 얘도 지금 현재 상황 보니까 정의역 주어져 있고 치역 주어져 있고 그냥 A값, B값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정의역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잘려 있고 치역은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잘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요 안에 그래프를 지금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꽉 들어맞게 차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직선은 요 직선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울기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도 모르죠. 지나는 점도 모르지만 여기는 얘가 결국은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이런 상황일 때이거나 이런 상황일 때이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일 때구나라고 바로 판단 가능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경우, 두 번째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각각 A랑 B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 그건 아까랑 방법 똑같으니까 이렇게 풀리는 생략할게요.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된다. 어렵지 않... 어렵죠? 괜찮죠? 안 괜찮니?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의 26단 3번은 넘어갈게요. 하지마. 합성함수를 배우고 돌아와야 됩니다. 합성함수 하고 나서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다시 넘어가서요. 절대값이 있는 기호.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을 그려볼게요. 라고 해서 우리 절대값 있는 거 한번 정리한 적 있죠? 네. 그린 적 있지? 그거대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알았지? 뭐 접어 올리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x 양수인 것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는 거 있었고 y 양수인 것만 그린 다음에 y축 x축 대칭하는 거 있었고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시 해야겠네요. 자, 들어봅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봐봐,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걸 발견하면 걔가 방정식이든 아니면 함수든 뭐 부등식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기본 풀이, 가장 기본 풀이는 뭐예요? 범위 나누는 거야, 그지? 네. 가장 기본 풀이는 범위를 나누는 거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가지고 그 뭐 분류라는 걸 하는 거잖아, 그지? 분류해가지고 세 차례든 네 차례든 그렇게 여러 번 계산해서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거든? 끝까지 알겠지? 그게 가장 기본 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해가지고 y는 fx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가지고 y는 fx 요거 전체의 절대값 박아놓은 여기는 이런 그래프 했었고 y는 f 절대값 x 요런 그래프 했었고 그 다음 절대값 y는 fx 요런 그래프 했었고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요런 그래프 했었어. 기억나요? 간단하게만 다시 볼게. 여기는 얘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똑같이 일단 그리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 다음 뭐 했어? 얘는 X축 아래 부분을 뭐 했어요? 접어서
올렸어, 그지? 그러니까 fx 전체의 절대값이 딱딱 이렇게 막혀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얘를 접어서 올려서 그래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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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줬었어. 기억나죠? 다음 두 번째,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건 어떻게 그렸었을까?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고 여기선 뭐 했어? x가 양수인 거 요것만 요것만 그려, 그지? 그 다음 뭐 했어? y축 대칭했었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x가 양수인 건 여기밖에 없잖아 지금 현재. 그니 요거를 그린 다음에 그대로 대칭해서 똑같이 그려주면 된다. 네. 그죠? 저 노란색 그래프가 저기는 제 그래프입니다.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했었어? 똑같이 요렇게 그려놓고 이번에 뭐 했어요? y가 양수인 거 요거만 그려. 그 다음 뭐 했어요? x축 대칭했습니다. 요것만 y가 양수인 건 요거밖에 없죠? 요거랑 대칭해서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는 함수니 아니니? 그거요? 요건 함수 아니네, 그지? 네. 나머지는 다 함수 맞죠? 저건 함수 아니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어때? 똑같이 이렇게 그렸어. 이번에는 x에도 절대값 있고 y에도 절대값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x도 양수, y도 양수인 것만 그려주고 걔를 먼저 y축 대칭을 하든 순서는 상관없어요. 대칭 한번 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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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x도 양수, 그다음 y도 양수만 그린 다음에 요거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x축 대칭 한번 하고요, y축 대칭도 한번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봐봐. y는 절대값 x-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만약에 그래프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원래 그래프가 y는 x-3이었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다가 x 대신에 뭘 넣은 거야? 절대값 x를 넣은 거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겠지. 네. 그래서 x가 양수인 것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줘? y축 대칭해줘. 네. 따라오죠? 네. 그럼 여기 절대값이 하나 더 있었다 쳐보자.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엔 절대값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그래프 똑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둘 다 양수인 것만 그려주고요, 그지? 얘를 y축 대칭 한번 하고 x축 대칭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이렇게 되는 건 어떨까? 그럼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래. 짬뽕이야, 짬뽕. 잘 봐봐. 되게 쉬워. 제일 끝에 절대값이 이렇게 막혀있잖아, 그지? 아, 되게 쉬운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일단 뭘 그리냐면 여전히 y는 x-3 그래프를 그려.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거기다 절대값을 박아놓으면 은 y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네. 됐어요? 네. 아니잖아. 아닌데? 이게 아니잖아. y 마이너스 3에서 그치? 이렇게 그려져. 좀 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에다 절대값을 또 막아달래 이렇게. 그럼 무슨 소리야? 첫 번째로 다시 가야지. 네. 뭐야? 밑에 거 접어? 올려. 네. 얘는 완벽한 W 모양의 그래프 그려진 거. 네. 오케이? 네. 단계별로 그냥 저 상황, 요 매뉴얼대로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먼저 얘를 하려면 얘를 그려야 되지? 맞아? 그거부터 보는 거야. 얘를 하려면 얘를 그려야 되지? 그럼 얘를 그리려고 보니까 뭘 그려야 돼? x-3을 그려야 되지? 네. 그럼 얘부터 그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얘를 해결하고 얘를 가지고 얘를 해결하는 식으로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야. 네. 같은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일도 아니겠다, 그지? 네. 이런 건 넘어가고 요걸로 가볼게요. 요거. 그러면 얘는 어때? 얘는?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좀 전에 했던 그 네 가지에 포함되니 안 되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네 가지 x에만 절대값 있는 것도 아니고 y에만 절대값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로 절대값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잖아, 그지? 네. 근데 우리는 뭘 배운 사람들로서
불륜. 평행 이동을 배운 사람들로서 네. 여기 있는 얘는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얘를 뭐 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럼 얘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불륜에서 그래프 그리기 귀찮으니까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네. 훨씬 쉬워요 이게. 봐봐.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을 것 같단 말이야. 네. 그치?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 그래프 요렇게 그려지겠지. 네. 됐어?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얘군요. 그치? 괜찮아요?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뭘 그리면 되겠어? 절대값 y는 x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네. 오케이? 네. 그럼 얘를 그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1만큼.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그래프 그리려면 얘는 y는 x 그래프 먼저 그릴 거잖아. 네. 그치? 그럼 얘는 요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절대값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y가 양수인 것만 그리지. y가 양수인 것만 그리지. y가 양수인 이렇게 그려지지. 네. 그 다음에 걔를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땡겨주고 또 y축 방향으로 1만큼 땡겨줘. 네. 오케이? 그럼 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겠지. 네. 요 그래프가 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네. 괜찮죠? 네. 됐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봐봐. 여기 얘는 어때? 지금 좀 전에 이렇게 하듯이 그려주면 되겠다, 그지? 맞아요? 네. 얘는 요거 가지고 내가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잖아. 네. 됐어? 다시 요걸 봐. 요거는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잖아. 네. 되나요? 네. 여전히 얘도 어때?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지. 네. 방법이 완전 똑같겠죠? 네. 근데 얘는 어때? 안 되지? 네. 그럼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할까? 원래 푸는 기본 풀이로 가는 거야. 네. 오케이? 어쩔 수 없을 때는 기본 풀이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1보다 작은 거랑 범위 나눠가지고 그려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거 그리는 것만 하나 연습해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오케이? 보자. 자, y는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럼 얘를 구하고 싶었다.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절대값이 딱 저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그치? 네. 절대값을 없애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이고. 맞아요? 이도저도 안 될 때는 기본으로 가야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x가 뭐일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얘는 뭐가 되겠어?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네. 맞아?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 되겠다, 그지? 네. 맞아? 네.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 그지?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렇게 딱 그려놓은 다음에, 얘는 뭘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냥 1을 딱 그려놔. 오케이? 그럼 1보다 큰 쪽에는 뭘 그리고요? 얘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는 뭘 그려줘요? 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네. 됐어요? 네. 그럼 1보다 작은 쪽이 쉬우니까 그거부터 가지 뭐. 1보다 작은 쪽은 어떻게 되겠어? y는 1이네. 요렇게 해서 여기 1보다 작은데 요렇게 딱 막힙니다. 네. 여기가 지금 1 이렇게 됐죠. 됐어? 네. 여기는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보다 작은 쪽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됐죠? 여기 이제 무슨 그래프야? y는 1 그래프.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 y는 2x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얘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1 넣으면 1 나오죠? 네. 1 넣으면 1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2가 되게끔 그냥 요렇게만 그려주면 되겠네? 네. 이건 얘 1 포함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다. 됐어요? 얘 그래프가, 요건 얘 그래프군요. 요렇게 판단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됐죠?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이런 방법만 쓰면 됩니다. 됐죠? 네. 무조건 풀립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절대값 있는 건 모조리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네. 됐나요? 네. 아, 여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 네.
요거 하나만 하자. 예. 네. 네. 요거 하나만 할게. 네. 나머지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알았죠? 하나만 더.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형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근데 절대값이 여기 저기 막 붙어있어. 그지?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구하고 싶어. 얘를 그리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얘를 먼저 그려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얘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얘는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네 가지 방법이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범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그렇지. 요렇게랑 그다음 세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요렇게 세 개를 나눠서 하면 되는데 요렇게 되면 이거 뭐야? 뭐 2x가 아니라 이거 뭐니? 2가 되겠다. 그지? 네. 그지? 그 y는 2 그래프 그려주세요. 이런 뜻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지. 네. 얘는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네. 어? 뭔지 이상하다? 아니? 아닌데? 맞다. 다시 맞는데? 맞아? 네. 어? 뭐 이상한데? 잠깐만 얘가 음수 맞죠? 마이너스 4 아닌데? 마이너스 4예요? 어, 그렇지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럼 여기 얘는 어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인가? 네. 됐나요? 얘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여기가 지금 1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3이었어요 이렇게 있을 때 3보다 클 때는 뭐래? 여기가 지금 2였나 봐. 네. 그치?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긴 얘는 마이너스 2래.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였을 때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겠네. 네. 그 다음에 여긴 얘는 아마 무조건 절대값인 건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을 거야. 네. 여기가 아마 2였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죠? 네. 이렇게 된 L을 지금 구했잖아. 요렇게 된 L을 구했잖아. 거기다 이제 절대값 막아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네. 맞아?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접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씩. 얘 그래프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괜찮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절대값 있는 그래프 때문에 애먹지 말자. 오케이? 네. 다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